안녕하세요. 호피는 물류로 좋아입니다. 이 실험을 한 지 일주가 지났어요. 사료, 물벼루, 사료랑 물벼루 이렇게. 자, 사실 일주일 지나서 그렇게 큰 경과는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. 사료통. 네, 그 치어들이 있어요. 일단 사료통 치어도 이만하고요. 그 다음에 물벼루통. 어때요? 사실 이게 한 샷에 담겨야 이게 사이즈 비교가 될 테니까 일단 한번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사료통. 사료 물벼루. 네. 자세히 볼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나서 차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눈에 육안으로는 크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사실 멀리서 보면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사료랑 물벼루를 동시에 먹은 애들이 좀 더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벼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료예요. 사실 저는 사료에 있는 구피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밥을 정말 계속 주고 있고 물벼룩은 계속 줄 수가 없죠. 그냥 물벼룩 안에 있는 물벼룩을 사냥해 먹고 있어요. 그리고 사료 물벼룩통은 사료도 줄 땐 사료도 먹고 평소에는 물벼룩을 사냥해 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네, 일단 1주차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